뜬금포 초대석. 웬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지금 가요계는 걸그룹 대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진행형 레전드 소녀들이 돌아왔는데요. 대한민국 넘버원 걸그룹 제주, 캘리포니아, 로마 그리고 슈키라까지 신나는 파리타임을 만들어줄 여신들 소녀시대 효연, 수영, 유나, 서연씨 어서오세요.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아, 내가 어서오세요 했는데 예 안녕하세요 이러면 아, 다시 할까요?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자, 너무 예쁜 네 분이 오셨는데 한 분 한 분 제일 이쁜 분부터 인사 좀. 아, 안녕하세요. 빠르다. 유나. H이다. 빠르다. 아, 유나가 할 줄 알고 가만히 있었잖아. 아, 뭐, 그렇지. 어, 뭐가 돼요? 서현 얼굴 근데 빨리 나왔어요. 서현도. 네, 서현이부터 할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서현입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유나입니다. 아, 유나씨. 꾸러기 같아요. 손혜주씨가 보내주셨고요. 꾸럭꾸럭. 네, 반갑습니다. 효연입니다. 효연. 잠깐, 립스틱 좀. 언니! 아, 왜 그래요? 잘 안 보여요. 지금 또 보이는 라디오라서. 네, 갑자기 눈이 싸게 나오길래 쌩얼.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수양입니다. 야. 자,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해드릴 거를 빨리 후루룩 진행하고 얘기를 나눠볼게요. 수영씨부터. 네. 저희 많이 보고 싶으셨죠? 저희도 여러분 많이 그리웠는데요. 으흠. 오랜만인 만큼 팬분들과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라고 오늘 슈키라에서 준비해주신 코너가 있대요. 일명 소녀시대 선곡권을 향한 소원성취. 약간 좀 같이 좀 하자. 아, 그래. 다음 해 주려고 했어요. 도와줘. 알았어요. 소녀시대 선곡권을 향한 소원성취 게임. 빠밤. 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녀시대와 소원 팬 여러분들이 전화 연결을 해서 같이 게임을 하는 건데요. 연결이 되신 분들은 저희 넷과 각각 한 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저 유나와 전화 연결이 된다면 저와 한 팀이 돼서 퀴즈를 맞춰주시면 돼요. 네, 소녀시대와 통화하고 싶은 분들, 전화 인터뷰 아주 밝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저희 소녀시대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 하는 분 모두 모두 신청해 주세요. 소시와 소원의 힘을 보여주자고요. 네, 문자 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이고요. 신청해 주실 때에는 꼭 성함과 나이도 함께 보내주시고요. 전화 연결되신 분들께는 저희 소녀시대 애정이 아주 듬뿍 담긴 친필 사인 CD와 시원한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 잘한다. 우리 뭐 DJ 다섯 명이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좋아요. 제가 있을 땐 소녀시대가 지금 테티서 빼고는 네. 네, 처음이에요. 맞아요. 네, 너무 왜 이렇게 이제 왔어요? 왜 이제 이제야 저희가 앨범이 나왔어요. 이제야 저희가 앨범이 나왔어요. 근데 오빠를 우리 콘서트 때도 보고 해가지고 뭔가 예. 어제 본 듯한 느낌이라서 맞아. 온 줄 알았어요. 그죠. SM타운 또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야, 이게 저한테도 지금 CD를 이렇게 주셨는데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여기 태국이라면서요? 네. 네. 코사무이. 자연광에서 찍어서 그런지 다 너무 잘 났어요. 눈이 부셔가지고 저는 네. 눈 뜨느라 힘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또 네 명이 나왔는데 나머지 네 분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아마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 스케줄 타고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근데 딱 네 명만 아주 네. 예쁜 우리 네. 공주 같은 제일 예쁜 소녀. 예예. 슈키라를 또 사랑하는 우리 소녀시대 멤버들로 네. 딱 구성이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효연 씨가 네. 우리 한 분 한 분 얘기를 나눠볼 건데 새로운 뷰티 아이콘이 됐어요. 얼마 전에 효스타일이라는 책을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네, 건지. 효스타일이라는 책을 제 인생의 첫 책이거든요. 제가 1년 조금 넘게 좀 긴 시간 동안 이제 저의 뷰티나 패션이나 저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저만의 제가 혼자 입어보고 해보고 하면서 배운 것들 뭐 패션 화장 네. 뭐 여러 가지 다 있는 거예요? 네. 저만의 노하우나 뭐랄까 꿀팁들 오, 좋다. 이렇게 노력해서 그래도 나름 좀 예뻐졌다는 말을 많이 예. 들었었거든요. 근데 예, 예. 그러한 과정에
것들을 많이 담아봤어요. 그래서 제목은 효스타일이고. 효스타일. 좋다. 네. 출간한 지 아직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네. 아,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네. 1년 동안 공들여서 썼다고. 맞아요. 정말 저의 명함 같은 책인 것 같아요. 다 소개할 수 있는. 맞아요. 네. 효스타일도 나왔고, 이제 뭐, 네. 서스타일, 뭐, 다 나오고. 뭔가 웃기네, 서스타일. 서스타일. 네. 아. 자, 그리고 우리 수영 씨가요. 네. 또 걸그룹 대표 패셔니스타잖아요. 감사합니다. 공항 패션 굉장히 주목을 받고.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면 좀 스타일리시해 보인다 하는 뭐 아이템 같은 거 하나 있을까요? 아이템? 양말. 양말 진짜 중요해요. 맞아. 양말. 저는 양말 되게 중요해요. 저 항상 검정색 양말을. 저 지금도 예, 검정색 양말 이렇게. 예. 아니, 마, 아니 만약에 하얀 이렇게. 스니커즈 신어도 검정색 양말? 그러니까 안 보이면 예. 안 보이면 검정색 양말. 예. 이유는 편해. 편해서.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기보다 뭐 자기 취향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말을 예. 좀 신경을 쓰는 편이라.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색깔이 좀 들어가 있는 양말을 포인트로. 예, 종류별로 좀 사두면. 네. 우리 양말 좀 비싸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최근에는 제가 시스루 양말을 샀어요. 야해. 그런 거 어디에 신나요? 빈드로? 띠뚜루? 어떻게 신어야 돼요? 어떻게 신어요? 아, 그거는요? 네. 채널 소시라고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고 있거든요. 아, 아 거기 나와요. 네, 네, 깨알 깨알 홍보. 봐야겠네요. 제 패션 팁을 거기서 네. 공개할 예정이고.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7월 21일부터 시작하고요. 예, 예. 채널 소시 이제 각자의 채널이 또 동시 오픈될 예정이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좀 깨알 같은 팁을 살짝 드리자면 시스루 양말 같은 경우 제가 샌들에다 신으려고 예. 샀어요. 뭐라고요? 샌들에다 신으려고. 샀어요. 나 본 것 같아. 며칠 전에 신었었죠. 아니요? 안 신었어요? 네, 누구 봤어요? 다른 사람이 발가락 양말인가? 지금은 뭐 신고 왔어요, 그러면? 아, 오늘은 그냥 네. 검 양말. 검 오늘은 아, 그냥 그렇게 뭐라 해놓고 뭐야? 아니, 왜냐면 오늘은 네. 제가 장화를 신고 왔어요. 아~ 네, 그래서 장화 신어가지고 아니, 다리를 그렇게 꼬 죄송해요. 네, 아직 보이는 라디오라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려고 빠트 하나 선물해줘요. 네, 네. 네. 시술 양말. 아, 웃겨. 자, 아니 그리고 작년에 드라마 그 내 생의 봄날로 우수 연기상을 받았죠.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는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감사합니다. 네, 예, 어땠어요? 좀 많이 또 연기가 사실 네. 가수 활동이라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네네. 힘들 수도 있고 또 아픈 연기였잖아요. 네, 저는 근데 이렇게 막 아프게 청순 가련하게 생긴 사람이 아닌데 제가 아픈 시한부 환자 역할만 두 번째였어요. 예. 네, 그래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너무 현장이 재밌고 또 너무 잘해주셔서 분위기가 해석하... 또 있죠. 그만의 네. 그들만의 아직도 예. 잊지 못하고 있는 저만의 소중한 맞아요. 자, 우리 또 여기 원고에 인형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신 유나 씨라고. 우와. 아, 제가 예전에 슈키라 가족이었었기 때문에 예. 고정으로 오래 네.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예쁘게 써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정을 생각해서. 오늘 정말 약간 그 겨울 왕국의 안나 같은. 아니에요. 오늘 되게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기 안나. 아, 카메라 자신 있게 봐도 돼요. 어쩜 좋아. 예. 아니, 아니 여기 보정이 싹 돼서 나가고 있어요. 안나. 예, 네, 보정이 내가 네. 돼서 나가고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예뻐요. 중국에서 무신 조자료. 뭐라고요? 조자료. 조자료. 또 드라마 촬영을 했잖아요. 네. 어때요, 또 분위기가? 되게 많이 환경이 달라지니까, 한국이 아니니까 좀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았는데, 정말 적응을 잘했어요. 현장 분위기도 너무 좋고 사실 음식이 제일 안 맞을 것 같은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있어? 네. 진짜 잘 먹고 잘 네. 쉬고 잘 자고 잘 찍고 왔어요. 중국 어디 쪽이었나요? 거기가 중국 거기에 헝디엔이라는 촬영지가 있어요. 따로 헝디엔? 약간 항주에서 조금 더 들어간 헝디엔이라는 장소인데 네. 약간 그런 사극 같은 거를 찍는 그런 촬영 장소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공기 좋겠다. 너무 좋았어요, 전. 중국어도 잘하죠, 유나 씨는. 어 사실 이제 소녀시대는 효연 씨가
아 근데 저는 유나가 제일 잘하긴 한데 저는 뭐 그냥 생활 대화만 좀 네. 멤버들보다는 좀 잘하긴 하는데 돼돼 네 유나가 다녀와서 음식도 저는 중국 음식을 요리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시야 근데 언니 어때요? 아 어때? 근데 유나가 언니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겠다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냥 틈틈이 얘기를 하는데 생활 용어를 되게 많이 배워왔더라고요. 아, 또 네. 얼마나 있었죠 그러면? 한 5개월 정도 오래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현지에 있다 보니까 배우분들도 다 중국분들이시고 아, 스태프분들도 다 중국분들이시니까 들리는 게 많고 또 말하는 것도 좀 정확하진 않아도 막 하다 보릇하니까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자, 임초딩이라는 또 별명이 있어요. 수영 씨가 이렇게 놀린다고 이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임초딩이라는 제가 별명? 아닌가요? 별명? 자 그럼 별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예. 별명 제가 네. 유나가 절 놀리죠? 제가 놀리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놀려요? 유나가 요즘에 좀 장난기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아 요즘에는 티파니 언니 놀려요. 아니 티파니는 돼지라고 놀리고 네. 저한테는 약간 알고 있는 장난을 치는데 그냥 뭐 하는 거 있죠. 어 나도 같이 아 진짜 싫어 뭐 이런 거. 어 저렇게 저게 뭐라고 대꾸할 수 없는 장난으로 유나야 같이 먹자. 아 싫어. 진짜 싫어. 아, 또 따라야.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제가 막 차 타잖아요. 아 진짜 또 나 따라가. 짜자 그럼 뭐라고 반응해야 돼? 언니 저한테도 그래요. 아 그게 애정 표현이에요. 애정 표현이 그래, 귀여워요. 아 귀여운데 재밌잖아요. 웃으라고. 많이 변했다. 아 왜요? 아 좋게. 어떻게 나 얼굴을 자꾸 봐요. 귀여워. 줌을 확 당겨 당겨주세요 우리. 예, 우리 유나 씨. 조금 쉬었다 고개를 들어요. 예예. 우리 서현 씨 만나봅니다. 예. 아, 또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공연을 했죠. 아, 네, 맞아요. 제가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아, 안 오셨어요. 미안해요. 아유, 바쁘셔가지고. 바다 누나 것도 못 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서현 씨가 또 이제 뮤지컬에서 네. 또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데. 아니에요. 예. 뮤지컬의 매력이 뭘까요? 아, 저는 뮤지컬을 너무 그냥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뮤지컬을 좋아하게 됐는지 그런 뚜렷한 계기는 없는데. 일단 저는 노래하는 거랑 연기하는 거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그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고 또 그 작품 안에서 캐릭터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맞죠. 순간을 같이 그런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매력적이어서 사랑에 빠졌어요. 서현이 근데 이번 작품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 잘하죠. 아, 너무 감사해요. 많이 들고 정말 서현이... 한 소절만 좀 불러줄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공연장에서만 불러요. 네. 아~ 보러 오셔서 아니, 대사 한 대사 뭐 기억나는 거 아 이렇게 하면 되게 오글거려요. 지금 배역에 나와 있는 상태여가지고 괜찮아. 예, 나는 뭐 네. 여신님이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알아요. 저 보러 갔었잖아요. 뭐 기억나는 거 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 이게 마지막 대사였어. 왜 시켜놓고 오글거리지? 이럴 줄 알았어요. 아, 왜 시켜놓고 그렇게 웃으면 어떻게 해요? 어느 장면인지 알아서 뭔지 아시죠? 예, 제 프로스크로 봤거든요. 아 진짜요? 예. 감사합니다. 아, 너무 멋집니다. 잘했어요, 근데. 아, 예. 네, 아 근데 이제 막내 이렇게 보면 너무 대견할 것 같아요. 효연 씨 어때요? 진짜 룸메이트거든요, 일본에서. 맞아. 연습을 죄송해요. 이악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맨 처음에는 너무하다 했는데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드라마를 보고 이어폰을 뺐는데 아직도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뭔가 저는 또 다른 배움이었어요. 얼마나 이 열정과 하겠다는 이 의지와 근데 그 며칠 동안 계속 그렇게 연습하고 하더라고요. 그 매일 장소에 있을 때마다 계속 듣고 진짜 연습을 영상 보고 그 다음에 무대 가서 봤는데 이제 무대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러니까 저렇게 무대를 할 수 있구나. 고마워요 언니. 효연 씨는 뮤지컬 도전할 생각 없어요? 아직 안 해요. 안 돼. 아니 우리 은혁 씨도 뮤지컬 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춤추는 뮤지컬로 맞아. 해가지고 아, 정말요? 잭슨 역할로 해가지고 페임에서. 페임에서 맞아. 저는 맞아요. 전 댄스 스포츠가 주제로 된
그런 거 있으면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니요, 탭댄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저 비슷한 거 시카고도 있고 42번가도 있고. 예. 근데 솔직히 제가 또 보컬은 좀 매력적이거든요. 진짜 매력적이에요. 보컬. 맞아. 자, 우리 그러면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매력적인 효연 씨가 노래 한 곡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어떤 노래인지. 지금 이 썸머에 딱 어울리는 소녀시대의 신곡이에요. 따끈따끈한 신곡이고요. 파티 듣고 올 텐데요. 네, 많이 들어주세요. 야,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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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녀시대의 파티 듣고 왔습니다. 땡. 자,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 뜬금포 초대서 썸머 여신으로 돌아온 소녀시대 효연, 수영, 유나씨, 그리고 서연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 야, 앨범 얘기 좀 해보죠. 1년 반 만에 이제 한국 활동인데, 이 각자 개인 활동을 왕성히 하다가, 네. 예, 완전체로 여름에 네. 발표하게 됐습니다. 야, 이제 여름에 만나는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봤대. 맞아요. 그죠? 와, 네. 기억죠? 감동이에요. 아, 굉장했죠 그 노래. 네, 지 이후로 굉장히 너무 시원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여름에 나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여름에 나왔죠. 원래 소녀시대가 여름에 정말 활동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맞아요. 좀 맞아요. 겨울에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렇죠. 딱 이번 여름에 활동을 하게 됐고 거기다가 뮤직비디오도 해외 정말 쨍쨍한 여름 나라 가서 처음으로 해외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얼굴 탈까봐 막 좀 걱정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 사실. 수영이랑 유리언니 걱정했는데 저는 정말 선크림 정말 덕지덕지 계속 예 계속. 저도 조금만 이게 자외선 쐬면 바로 까매지는 스타일이라서. 맞아 맞아 그럴 것 같으면. 예전에 하와이 갔을 때 좀 짜증냈거든요. 탈까봐. 예. 근데 남자는 좀 타도 괜찮잖아요. 제가 하얘지고 싶어서. 너무 게 매력 있어요. 너무 짭짭한 피부 매력. 아 그래요? 아 이게 태닝을 잘못해가지고 새까매져가지고. 예. 아 그랬었구나. 네. 예. 아니 뮤직비디오 보니까 굉장히 청량하고 시원하고 네. 수영복을 또, 또 예쁘게 여름이다 보니까 네. 근데 반대가 좀 심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너무 막 이렇게 노출이 네. 수영복 막 이런 수영복이면 안 입으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누구나 다 근데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수영복이 아니던데. 아니, 진짜? 그래도 뭐 좀 캐주얼한 느낌의 맞아요. 수영복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청 반바지 핫팬츠 입고도 입는 멤버도 있었고 왜냐면 이게 또 그 수영복 그러니까 입은 적이 없어서 진짜 처음 입은 거잖아요. 그죠?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사람들께서 더 사람들이 막 우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날씨에 물이 앞에 있으면 수영복 안 없어요. 입고 있으면 그 마음이 이상한 거죠. 몇 도였나요 그때? 체감 온도 한 45도. 그래요, 완전. 야, 조만간 또 정규 앨범이 나온다고. 네. 예,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곧. 네. 저희가 그 티저 영상이라고 네. 하죠. 티저 네, 영상에는 네. 살짝 세 곡을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아, 그러네. 네, 예. 보여드렸죠. 아직 두 곡이 남아있어요. 네, 이번 이제 파티 끝나면 그 나머지 곡들이 서서서! 바로바로. 네, 바로바로. 네. 그럼 활동은 짧게 해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저희도 이번에 이제 컴백을 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저희 이번 주에 활동하면서 빨리 다음 주에 오빠들 와서 오셨으면 좋겠다.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녹화 시간 너무 빠르니까 좀 걱정도 돼요 사실. 정말. 같은 가수로서. 네. 각오하세요 이번 주는. 각오하시고 오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체력 관리 훨씬. 예. 자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 뜬금포 초대석 소녀시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미리 예고해드렸죠. 소녀시대 선곡권을 향한 소원 청취 게임 바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게임로 자세하게 설명 좀 해드릴게요. 그 소녀시대 멤버 한 분과 청취자 한 분이 한 팀이 되어서 게임을 합니다. 그 한 팀당 선곡권 한 개씩 총 네 개의 선곡권이 걸려 있는데요. 게임 에 성공하는 횟수만큼 소녀시대의 노래가 다음 주 슈키라에 선곡이 됩니다. 요거는 또 이제 뮤직뱅크의 또 방송 그 점수로 네. 선곡권을 얻기 위해선 게임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먼저 워밍업 게임으로 소녀시대에 관한 스피드 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0초 안에 소녀시대 멤버에 관한 문제 5개를 전화 연결된 소원 팬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고요. 스피드
퀴즈에 성공하면 본 게임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실패하면 그대로 선거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 본 게임에서는 이제 스피드 퀴즈 때 성공한 팬분이 그대로 같이 가시는 거죠? 그죠. 아. 제가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본 게임은요. 소녀시대와 소원 팬 여러분의 텔레파시 게임. 제가 짜장대 짬뽕 예를 들면 이렇게 외치게 되면 하나를 우리 소녀시대 유나씨가 예를 들어 짜장! 짬뽕! 네. 이렇게 외쳐주시고요. 같은 답을 외치면 성공! 다른 답을 외치면 실패! 기회는 총 3번이고요. 그 중에 한 번만 성공하면 선거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다. 자, 첫 번째 참가자 우리 유나씨가 사연을 먼저 읽어주세요. 네. 문혜진님께서 신청해주셨습니다. 8년 전 소녀시대가 데뷔한 지 갓 3주 차였을 때 저희 지역에서 팬사인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직 언니들을 좋아하는 그 마음 하나로 새벽 4시에 사인회 장소를 찾아가 언니들의 사인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방이어서 언니들 가는 곳곳마다 찾아가서 응원을 하지는 못했지만 안방 1열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보내주셨어요. 자, 전화를 한번 유나 씨가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저 경상남도 김해에 살고 있는 22살 문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누가 제일 좋아요? 저 다 좋아하는데 제가 8년 전에 사인회에서 너무 기억에 남았던 언니들이 다 기억에 남지만 유나 언니가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왜요? 그때 당시 언니들이 조금 이렇게 차가 막히셔서 늦게 왔는데 제가 저 언니 늦어서 못 보는 줄 알았어요. 어린 마음에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니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지나갈 때쯤에 그때 늦어서 미안해요 하고 PS를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서 막 길게 말도 못하고 되게 또 어렵기 때문에 사람 엄청 많았죠. 네, 그렇게 막 많은 말은 못했지만 그때 그 마음이 지금도 아직도 막 말이 남아있어서 분열이 남아있고 지금 많이 떨리죠? 네. 아, 퀴즈 잘 풀 자신 있어요? 너무 떨리니까. 네. 자, 제한 시간 30초 안에 다섯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네. 정답은 맞출 때까지 푸셔야 돼요. 네. 30초 안에 제가 맞출 때까지 그냥 다 풀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패스가 없습니다. 네, 요게 조금 어렵긴 한데. 자, 그럼 바로 유나 씨가 문제를 네. 내드리도록. 그럼 저에 관한 문제. 예예. 다섯 개 하면 되나요? 네. 유나 씨에 관한 네. 거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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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식에! 스타트! 내 생일은? 5월 30일! 오! 혈액형은? B형!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 제목은? 너는 내 운명! 졸업한 대학교는? 동국대학교. 오디션 때 부른 노래는 뭐게요? 왁스 부탁해. 이거 어떻게 알아? 대박. 와. 대박. 정말 대박이다. 야, 지금 다섯 개 맞췄죠? 다 맞췄어요? 다 맞췄어요. 야, 통과. 자, 본 게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짱이다. 아니, 그 왁스 부탁해요를 네. 잠깐 어떻게 불렀나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 없어 자, 총 3번의 기회가 있고요. 제가 네. 짜장대 짬뽕처럼 하나의 예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게임으로 한번 입을 맞춰볼게요. 짜장대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자, 이렇게 하면 틀려요. 늦게 하면 돼. 정확하게. 자, 본 게임 제시어. 족발 대 닭발 하나 둘, 셋! 족발! 왜 늦게 해! 안 된다고! 자, 한 번의 기회 썼고요. 다시 한 번. 여름 대 겨울. 하나, 둘, 셋! 여름! 맞췄어! 짱이다! 대박이다! 대박! 좋아요? 정말 좋죠. 네, 혜진씨, 혜진씨 덕분에 지금 선거권 한 개를 획득했고요. 네.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운데.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유나 씨한테. 아, 언니, 제가 꼭 뵐 수 있으면 뵙고 싶은데, 그게 기회가 좀 잘 안, 잘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다음에 꼭 뵐 수 있으면 뵀으면 좋겠고, 아유, 그래. 언제나 응원할게요. 고마워요. TV에서 자주 뵐 수 있어요, 저는. 혜진 네. 씨, 우리. 어, 네네. 소녀시대 사인CD랑 그리고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와, 축하해요. 축하해요, 혜진씨. 고마워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바로 두 번째 청취자 와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기분이 좋네요. 예. 저는, 와, 대박. 아, 유나를 너무 빠르게. 자, 수영씨가 전화를 바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 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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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여자분이네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아, 저 대구에 살고 있는 21살 최지은이라고 합니다. 아, 지은양. 지은양? 네. 네. 와. 아, 여기 보니까 그 네. 수영 언니한테 답장을 받았다고. 아, 그. 인터넷 메시지 그, 그거? 아, 네. 그거 말해도 되나요? 예예예. 예, 예. 말해도 돼요. 그, UFO 타운 그거 답장을 작년에 언니 생일날에 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사연으로 썼는데 아, 당첨돼서 너무 떨려요. 어떡해. 퀴즈 잘 풀 자신 있어요? 아 지금 너무 떨려서 머릿속에 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안 돼.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수영 언니에 관한 건 다 머릿속에 있어요. 지금. 앞에 유나 씨 팬 굉장히 잘했거든요. 아, 네, 들었어요. 들었어요. 우리 지은 양도 네. 파이팅! 네. 자, 선곡권이 걸려있고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자, 그러면 우리 수영 씨가 초시계 시작하면 바로 문제 내주세요. 초시계! 스타트! 네, 혈액형은? 오야. 네, 형제 관계는? 언니, 언니. 이녀석 막내. 내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 그, 보리. 와. 보리. 내가 일본에서 활동했던 그룹 이름은? 어, 어떡해, 어, 뭐지? 아, 이거 아는데. 아, 루트형, 루트형. 내 신발 사이즈는? 신발 사이즈요? 어려워. 뭔가 없습니다. 찍어, 찍어. 찍어도 아, 되고요. 어떻게 뭐지? 오더라? 아, 이게 뭐지? 아, 아까워. 아, 폭탄 소리가 너무 무서운데요? 지은씨. 아, 이거 너무 어려운다. 네. 어, 신발 사이즈는 245mm. 45요? 예. 어, 되게 작네요, 발이. 아, 아쉽지만, 선곡권은 네. 물러갔어요. 네. 아, 어떡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제가 근데 뭐라고 보냈어요, 메시지를? 아, 그때 제가 재수할 뻔 해가지고, 언니한테 이번 활동 못 볼지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 화이팅하고 할 수 있다 하자 이렇게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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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요. 왜 울어. 이거 실패가지고 폭탄 소리 때문에 울잖아요. 어떡할 거야 지금. 울어서 우는 거야. 폭탄 소리 너무 싫어.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아, 내가 잘못했어. 아, 언니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어요. 얘 니가 잘못했어. 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도 모르겠는데 왜 생일하지, 생일. 아, 생일 하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 아, 뭔가 너무 쉽나 생각해가지고 좀. 박진감도 넘치게 했는데. 네. 그래도 연결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아, 제가 너무. 예. 울지 마요. 울지 말고. 괜찮아, 우리 다음주에 1위 할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방점 때문에 아쉬워가지고. 고마워요, 안녕, 지은 양. 네, 소녀시대 화이팅! 화이팅! 울지 말고! 울지 마요! 빠이! 어, 너 갑자기 마음이. 그니까, 울려버렸어. 어, 폭탄 소리 터졌어. 내가 잘못했다. 폭탄 소리 한 번만 다시 들려주시면 안 돼요? 아, 너무 매정해. 네, 아, 우리 다음 또 사연이 있죠. 우리 서현씨가 받아주세요. 네. 사연부터. 네. 소녀시대 언니들이 데뷔하기 전부터 쭉 팬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서연 언니를 보면서 꿈을 키웠고 언니는 제 동경의 대상이에요. 아, 고마워요. 자, 우리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아직 그 뮤지컬 톤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여보세요? 네,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20살 임정민입니다. 아, 20살. 우리 서연 언니가 제일 좋아요? 네, 아, 다 좋지만 물론 그 중에서 서연 언니를 제일 좋아해요. 무슨 꿈을 키웠어요? 네? 무슨 꿈? 아, 저 그냥 dream. 어릴 때는 그냥 다 가수의 꿈을 키우잖아요. 맞아. 그때는 그랬다가 이제 고등학생 되면서 안정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은 네. 유아교육과 담임이면서 유치원교사 꿈을 키우게 됐어요. 와,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노래해야죠. 예, 예쁘게. 자, 그러면 우리 퀴즈를 풀어볼 건데요. 자신 있어요? 네, 아, 근데 앞에 분이 틀리셔서 제가 성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말아요. 네, 우리 서연 씨가 쉽게 내주실 겁니다. 네. 네, 초시계 나가면 바로 시작해 주시고요. 통과는 없습니다. 네. 네. 갑니다. 초시계 스타트. 내 생일은? 6월 28일. 오, 내 혈액형은? A형. 내 본명은? 서주연. 이야. 내가 데뷔했을 때 나이는? 17살. 파티에서 내 파트 첫 소절 네 글자는? 어머니, 뭐지, 잠깐만. 파티 있어? 일 러브 서버. 어? 일 러브 서버. 아, 뭐지? 내가 좋아하는 과일은? 귤? 아니에요. 아! 아, 이 폭탄. 아, 제가 또 어렵게 냈나봐요. 네 글자가 뭔가요? 첫 소절 네 글자. 여긴 썸머. 여긴 썸머였습니다. 아는데. 아, 막 그쵸.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2절이 We Love Summer. 아, 그렇구나. 아,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정민양? 아, 초심을 잃지 않는 소녀씨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노력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 1위 꼭 하기를 바래요. 고마워요. 아유. 네. 고마워요, 정민양.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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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자, 이렇게 해서 선곡권 두 개가 날아갔고요. 우리 효연 씨. 네. 마지막 희망. 제일 쉬운 건 해야 되겠다. 아, 우리 즉석으로 지금 받은 분인데요. 요거 사연 좀. 네. 이름 예. 손혜주 씨고요. 사연. 소녀시대 데뷔할 때부터 팬이었어요. 항상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입담을 자랑하는 아, 효연 언니와 통화하고 싶어요. 저도 통화하고 싶어요. 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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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주 양. 놀랬잖아요. 네. 놀랬어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네, 부산에 사는 손혜주입니다. 부산에 사는구나. 부산에 네. 네, 우리 효연 씨에 관한 퀴즈 잘 맞힐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해볼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초시계 나갑니다. 초시계 스타트. 내 생일은요? 9월 22일. 내 혈액형은요? AB형. 내 고향은요? 인천. 제가 어학연수 다녀온 나라는요? 중국. 소녀시대에서 내 포지션은요? 댄싱머신. 내가 최근에 출간한 책 제목은요? 효스타일. 내가 내 자격증을 취득한 해양 스포츠는요? 바다. 민정 스코르로. 몰라. 자, 아니 이미 다섯 개 맞췄잖아. 네, 다섯 개 맞췄어. 성공! 아, 자, 이렇게 해서 본 게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텔레파시 게임이고요. 부럽다. 네. 연습 게임 없이 총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떨리네. 네. 잘해요. 쉬운 거. 쉬운 거부터. 강동원 대 조인성. 하나, 둘. 어려워. 하나, 둘, 셋. 조인성! 아, 소인성. 뭐였어? 안 돼요. 소인성 안 돼요. 조인성. 자, 다시 할게요. 뭐라 그랬어요? 혜주 씨는? 조인성이야. 조인성을 했어? 아, 맞는 건데. 잠깐만. 맞은 걸로 해줘요. 맞아. 하나만 더 해보고. 하나만 더 해봐, 하나만. 소인성. 양념치킨 대 후라이드 치킨. 하나, 둘, 셋. 양념치킨. 아하! 우리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하나만 더. 부먹 대 찍먹. 하나, 둘, 셋. 찍먹. 부먹이 주먹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성공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네. 네. 선곡권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사인시티랑 아이스크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우와. 아, 우리 근데 선곡. 아, 네. 아, 네. 예. 예.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혜주양? 아, 네. 건강 잘 챙기면서 활동하시고요. 예. 네.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주야.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네. 아, 조용조용히 네. 다 맞추고. 아, 네, 제일 잘했어요. 네. 아, 침착하다, 되게. 네, 침착하게. 예. 저희 선곡권은 안 드셔도 되니까 사인시대는 보내주시면 안 돼요? 맞아요. 다, 네. 모든 분들께, 네. 지금 전화 통화 한 분들께. 네. 야, 이것도 수영씨, 또 유나씨, 서연씨, 효연씨도? 아, 네. 아, 예, 예, 예. 보내주세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울어가지고 또. 아, 마음이 맞아요. 또 그랬어. 맞아요. 언니들 오늘 닭 먹었나요? 김윤정 씨. 오늘 초복이거든요. 네. 아,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먹었어요. 삼계탕으로. 맞아. 그리고 저희 엄마를 위해서 경란 언니 화이팅이라고 한번 해주세요. 염수빈 씨가. 경란 언니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저도 살 빼는 중인데요. 몸매 유지하는 방법 뭔가요? 민지연 씨가. 먹지마. 운동, 운동. 운동해야 돼요. 네, 먹고 소식, 운동을 해야죠. 소식이 안 돼. 그래서 안 돼. 자, 아, 오늘 이렇게 시간이 훅딱 지나가가지고. 아니죠? 안, 2부까지 하는 거 아닌가요? 2부까지 코너 다 밀고. 네. 자, 우리 효연씨, 수영씨, 유나씨, 서연씨, 한 분씩 우리 팬분들과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오랜만에 이렇게. 라디오에서 청취자분들 만나 뵈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유, 안녕. 그리고 수영씨. 네. 특히나 팬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는 방송이어서 되게 신선하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규에 뭐 네. 나왔을 때도. 네. 꼭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이렇게 4명 와도 좋겠다. 와. 네. 재미없어요. 저희 빼고 나 맞아요. 그리고 유나 씨. 네, 오랜만에 이렇게 슈키라에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또 초대해주시면 언제든지 나올 의향이 충분히 있고요. 예, 예. 자주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신청곡 신청할 테니까 나중에 진짜 또 틀어주세요. 생방송 할 때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네. 예. 간간이 그랬었어요. 예. 다시 또 잘 들으면서 신청곡 신청하는 청취자가 될게요. 네. 예, 예. 마지막으로 우리 사연 씨. 네. 정말 좀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팬분들이랑 이렇게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데 너무 맞아요.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고요. 또 나오고 싶어요. 또 불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예쁜 또 네 분과 함께하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아 그러면 여기서 노래 듣나요? 네. 노래 못 들어요? 노래는 이제 광고 듣고 와서 끝곡으로 듣는다고 하니까 여기서 네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네. 네. 우리 또 방송 활동 네. 같이 슈퍼주니어 만났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네. 소녀시대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 지금은 소녀시대. 광고.